조심히 가시오. 운명은 피 묻은 검으로 이뤄내는 것. 천하를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으로 뒤엉킨 난세를 끝내야 합니다. 유비는 도리를 따라 길을 걸었고 의형제들도 그 곁을 함께했으니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백성들을 지켜냈고 모두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. 스스로 천명을 이뤄낸 것입니다. 오랫동안 분열된 제국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. 천명을 쥔 천자 아래 모두가 조아리고 왕조여 영원히 군림하리라.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백성을 보고 있자면 천하의 미래가 보이는구나.